오늘은 조이스틱으로 작동하는 수전동의 제어 야마하 ZS-1 플러스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수전동의 제어죠. 무게가 가볍고 약 9도 정도의 등판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 또는 실생활에서 만나는 경사로를 가장 잘 올라가는 제품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배터리는 야마하 수전동 휠체어에서 사용되는 니켈 수소 배터리입니다.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약 2.9kg의 무게로 1회 충전 시 25km 정도의 주행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행기에도 탑승하는 배터리죠. 화면에 간단하게 야마하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중 오늘 소개하지 못한 보호자 조작부는 다음에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마하를 선택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부분이 가벼운 무게로 차량 탑승 및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과 별도 옵션으로 보호조 조작부가 있어서 보호자가 힘을 들이지 않고 휠체어를 밀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옵션은 노부부 중한 분이 불편하실 때 가장 많이 찾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에 다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니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JWS1 플러스 모델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야마하에서 나온 것이고요. 구동 방식은 후륜 직접 구동 방식으로 이제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량은 27kg. 배터리 제외했을 때니까 배터리까지 하면 30kg 좀 나갈 것 같네요. 그리고 전격 전압은 24V 6.7A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조향 방식은 자동용 조이스틱 조사 방식을 하고 있고, 보조는 이제 수동으로 휠체어처럼 모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6km, 연속 주행 거리는 한 25km 정도인데 20km 정도 주행 가능하시고요. 최대 등판 능력은 9도, 그리고 이제 회전 반경은 770mm,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니켈 수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옵션으로 리튬 이온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수전동 한번 보여주세요. 수전동 변환하는 방식은 지금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수동으로 변환할 때는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 매뉴얼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동휠체어처럼 잠그실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동 모드로 놨을 때는 바퀴가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줘야지만 이제 수동휠체어처럼 밀 수가 있죠.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원은 뒤쪽에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전원을 켜시면 지금 60%의 배터리 용량과 스피드는 1단, 이렇게 5단까지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조이스틱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기본적으로는 전동 휠체어하고 동일하게 브레이크를 놨을 때는 과하게 걸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정전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별도 옵션이 들어가 있네요. 손잡이가 별도 없는데. 옵션으로는 지금 안전손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발판은 기본이죠. 네, 기본 발판 다 기본. 뒷바퀴 24인치인가요? 네, 24인치, 앞바퀴는 6인치. 뒷바퀴는 공기식이고 앞바퀴는 통타형. 기본적으로 이제 차에 넣으실 때 너무 불편하시다고 하시면 접으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올리면 빼고 그 바퀴도 이제 수동으로 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쉽지가 않아요. 빼신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빼서 하실 수 있어요. 조립하실 때는 바퀴 축하고 위쪽에 고정 핀을 잘 맞춰서 꼽아주시고 전원을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쪽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동일하게 빠질 거예요. 휠 부분 다른 것 좀 보여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조사에 가능한데 스포크 커버가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참고 자료를 올려주세요. 네, 참고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